건축설계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헤드 자체 내에서 저게 된다고? 실화야? 저도 이제 건축설계를 오래 했지만 예전에는 건축회사에 입사하면 제일 많이 했던 작업이 진짜 땅따기입니다. 설계 감성을 디자인하는 DC입니다. CAD는 기계, 건축, 토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GW CAD 2025 신버전에서는 분야별 다양한 특화 기능을 제공하여 설계 작업 속도 효율을 올릴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기능들인지 알아보러 가시죠! DC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GW CAD 2025는 GIS 모듈 기능을 제공합니다. 먼저 이제 한국 지도를 사용하려면 V월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접속을 해서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건축 설계하시는 분들은 이제 대부분 가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오픈 API에서 API 레퍼런스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API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WMTS를 선택해줍니다. 하단에 요청 URL 주소가 있을 건데 드래그해서 복사해줍니다. 2분 메뉴에 보시면 지리 서비스가 있을 거예요. 데이터 추가하려 화살표를 누른 후 링크맵 서비스를 클릭해줍니다. 복사한 URL 주소를 서비스 주소에 붙여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다시 V월드 사이트에서 인증키 발급하기를 클릭해줍니다. 그 다음 양식대로 작성해주시면 되는데 대충 작성해주셔도 상관없어요. 전부 다 작성한 다음 발급 버튼을 누르면 인증키가 발급됩니다. 인증키 관리에 가보시면 발급된 인증키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발급된 인증키는 이제 만료일까지는 계속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발 키를 이제 드래그한 다음 이제 복사해줍니다. 다시 GW CAD로 돌아와 키란에 이제 인증키를 붙여넣기 해주신 다음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왼쪽에 맵 링크 목록이 뜨실 거예요. V월드 베이스를 선택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가져오기 클릭, 맵 콘텐츠 V월드 베이스 마우스 오른쪽 확대 클릭을 하면 대한민국 지도가 딱! 선생님, 지도 스샷해서 이미지로 넣어도 똑같은 거 아닌가요? 아니죠. 그거랑은 차원이 다르죠. 확대를 해보면 압니다. 확대를 할수록 계속 지도가 변경이 되는 거 보이시죠? 계속 확대를 하면 주소, 지번까지 전부 다 나옵니다. 자신이 이제 원하는 주소를 찾았으면 인형 스냅으로 영역을 지정해 주신 다음 맵을 끄면 이제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보입니다. 주의점은 이제 이미지화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크기를 변경하거나 이동을 해도 원래 좌표계 지도가 나옵니다. 즉 쉽게 말하면 이제 CAD 좌표계 지도를 연동한 것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미지가 필요하시면 스크린샷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연동해 놓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국토교통부 사이트를 안 들어가도 되는 거죠. 대박이죠? 그 다음 알아볼 신기능은 레스터 이미지 벡터화입니다. 이 기능은 사용자가 이제 과거 수작업으로 그린 도면이나 스캔한 도면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수동으로 CAD 도면으로 변하는 작업량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삽입 이미지 메뉴에 보시면 벡터화가 있습니다. 실행한 다음 이미지를 클릭해 주시면 이미지가 이제 벡터화됩니다. 보시면 상당히 디테일하게 선들을 잘 따져요. 벡터 후에도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 기능은 GW CAD에만 있는 기능인데 진짜 대박이네요. 건축 설계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CAD 자체 내에서 저게 된다고? 실화야? 저도 이제 건축 설계를 오래 했지만 예전에는 건축회사에 입사하면 제일 많이 했던 작업이 진짜 땅따기입니다.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지도를 스크린샷한 다음 축적에 맞게 키워서 저선들만 하루 종일 노가다를 다 땄어요. 왜 대지선을 라인으로 땄어요? 저 대지선을 따야 대지안에 맞게 건축물을 설계하겠죠. 그래서 대지선 작업을 하는 겁니다. 3D CG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대지선을 CAD에서 다 작업을 합니다. CAD에서 작업한 저 등고선을 가져와서 이제 3D 프로그램에서 지형을 만든다던가 다양한 작업을 하는 거죠. 원래는 CAD에서 직접 노가다로 수작업을 하던가 일러스트에서 벡터화시켜서 다시 CAD로 가져오거나 아니면 이제 별도의 프로그램을 구매해서 작업을 해야 했는데 GW CAD는 자체적으로 레스터 이미지 벡터가 탑재되어 있으니 대박인 거죠. 건축 설계하시는 분들은 이제 밤새 야근에 가면서 땅따기 할 필요 없이 바로 칼퇴! DC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GW CAD 2025 버전에서는 3D 모델 작업의 효율성을 향상시켰습니다. 플랜드 설계 등 복잡한 도면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하고 GW CAD 2024 버전 대비 3D 모델의 진행 속도 효율은 전체적으로 62.8%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3D 모델링의 컨트롤 효율성 또한 전체적으로 34.4%가 증가해 줌, 화면 이동, 객체 선택, 회전 끊김없이 정말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3D 모델을 이제 검토할 수 있는 3D 내비게이션 모드를 활용하여 최적화된 뷰 환경을 제공하고 내비게이션 기능의 뷰 효율성 향상으로 보다 빠르고 원활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건 저번 비교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업계 최고 제일 빠른 속도를 보여줍니다. 자세한 비교 영상은 해당 영상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GW CAD 2025 버전에서는 3D 기능에 다양한 개선 사항이 있습니다. 3D 모델 작업 시 3D 기능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3D 모델링 작업 공간을 추가하였습니다. 작업 공간을 변경하면 리본 메뉴에 3D 관련 기능 메뉴들이 추가가 됩니다. GW CAD 2025 버전부터 3D 장치 기능을 통해 3D 모델의 이동, 회전, 축적을 빠르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동 기지문은 3D 모델을 X, Y, Z축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회전 기지문 역시 원하는 축으로 회전이 가능하고 C
Shift를 누른 상태에서는 90도 단위로 회전이 됩니다. 값을 입력하면 정확한 값으로 회전도 가능해요. 축적 기지문은 3D 모델 스케일을 쉽게 변경할 수 있고 정확한 값을 입력하면 원하는 크기로 스케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변형 기지문은 GWCAD에만 있는 기능인데 이동, 회전, 축적 세 개가 전부 합친 기지모입니다. 이동도 할 수 있고 회전도 가능하고 축적 변경도 가능합니다. 사용해보니 상당히 편리하더라고요. 자측 상단에 뷰큐브도 2025 버전부터 추가가 되었습니다. 3D 모델을 쉽게 돌려볼 수 있기 때문에 3D 작업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기능입니다. 또한 스텝 파일 가져오기를 지원합니다. 스텝이나 IGS 파일은 3D 파일인데 인벤터, GW3D, 카티아, 솔리드웍스 등 3D 프로그램에서 작업한 파일들을 저장할 때 사용하는 파일입니다. 3D 프로그램에서 저장을 하면 해당 프로그램 확장자로 저장이 돼요. 그러면 다른 CAD에서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텝 파일이나 IGS 파일을 저장할 때 공유를 합니다. 블록 파일이 어셈블리 조립이 되어 있으면 블록 내부 편집으로 원하는 부품들만 선택해서 추동도 가능합니다. 가져온 스텝 파일은 플래샷 기능을 사용해 2D 도면 작업 및 수정, 티수 기입 등 다양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시각적 뷰 스타일을 추가하여 디스플레이 표시를 최적화하였습니다. 총 9개의 비주얼 스타일을 제공하며 변경도 1초 만에 이제 바로 변경이 됩니다. 시각적 스타일의 디스플레이 품질을 제작하여 보시는 대로 뷰 퀄리티가 상당하죠. 따로 이제 렌더링을 안 해도 클라이언트에게 보여줘도 될 정도로 퀄리티가 상당히 좋습니다. GWCAD 2025 버전은 포인트 클라우드 기능을 통해 3D 데이터를 가져 데이터 정보를 정확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포인트 클라우드는 이름 그대로 점으로 이루어지는 파일입니다. 얼핏 보면 사진처럼 보이나 확대를 해보면 아주 작은 점들이 보이죠? 저 수많은 점마다 3차원 좌표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수많은 점들이 모여서 이렇게 사진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포인트 클라우드 파일을 만들려면 레이저 스캐너가 필요합니다. 일반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3D 프린터에 많이 사용되는 3D 스캐너 역시 포인트 클라우드죠. 요즘은 핸드폰과 연결해 사용할 수 있는 소형 3D 스캐너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톤방에서 많이 사용하는 광대 스캐너는 포인트 클라우드를 추출해 역설기용으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드론으로 촬영한 항공샷, TIF 파일 같은 좌표값이 있는 이미지 파일이 있으면 이런 항공샷도 포인트 클라우드를 활용해 토목 분야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GWCAD 포인트 클라우드 기능을 몇 개 살펴보면 세밀도와 정 크기를 조절해 디스플레이 시각 설정이 가능합니다. 값을 올려주면 좀 더 선명한 결과물을 볼 수 있겠죠. 시각화의 고도는 고도값마다 색상을 표현해주는데 기본적으로 7개의 색상 프리셋을 제공하고 사용자가 직접 색상 매핑도 가능합니다. 추후에는 저 색상 따라 분리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단면 기능을 사용하면 원하는 부분을 단면에서 볼 수 있어 편리합니다. 하지만 이건 이제 모델링된 파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 클라우드 파일이 있으면 수정이나 편집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사용해 역설계를 하는 거죠. 이건 제가 예전에 CG 작업을 한 건데 이렇게 역설계를 한 다음에 렌더링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신기하죠? DC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은 GWCAD 2025 분야별 특화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하는 설계 강의를 하면 학생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구간의 명간이다 라는 말은 없다. 신버전이 최고이고 신기능이 익숙해져야지 더 빠른 작업이 가능하다. 그런 면에서 GWCAD는 분야별 다양한 특화 기능을 제공하여 더 빠른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고의 설계 솔루션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렴한 라이센스 비용에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는 대안 CAD를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GWCAD는 최고의 선택이 되실 겁니다. 제가 준비한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